잔뜩 수상한 얼굴을 하고 저는 지금 학교 나가서 해결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요. 아, 저 휴지 너무 아슬아슬해 보여. 여권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국제면허증에 여권 사진이 꼭 필요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권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게 거의 한 5, 6년 전일 거예요. 아주 귀여운 20살, 21살 막 이럴 때. 그걸로는 당연히 어림도 없겠다 싶어서 찍으러 가요. 근데 원래는 진짜 그냥 대충 찍으려고 지하철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권 1분 오케이! 막 이거. 그거 하려 했는데 가격 차이도 막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찍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찍고 그거 허다닥 뽑아서 바로 면허증 만들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권 사진을 잘 나오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 어, 없어. 나 그래서 이렇게 진짜 대충 하고 있어. 저 준비 다 됐어요. 아, 됐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드디어 사진이 나. 어머. 아, 나 진짜 너무 대충 찍었나 봐. 안 씻은 애 아니야? 약간 미리 꼭 하는 것처럼 생겼어. 요거 들고 자, 국제면허증 만들러 간다. 가보자. 근데 너 왜 따라와? 나 드라이버 안 아, 어이없네. 가자. 사람 많이 없으면 좋겠다. 국제면허. 짜잔! 이렇게 발급 끝! 예! 이제 드디어 여행 하루 전날이어가지고 미뤄왔던 짐을 싸야 되는데요. 2년 반 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라 제가 마지막 이제 유럽여행을 갔다 오고 큰 캐리어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신사에서 캐리어 세일을 하길래 아메리칸 투어리스트에서 18만원짜린가? 그런데 29인치를 11만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냥 무난한 캐리어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난한 나머지 잃어버릴까봐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캐리어 벨트를 하나 샀어요. 뭐 이거는 마지막 할 일이고 이제 빨리 짐을 호다닥 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뤄왔거든요. 왜냐면 호주 짐 싸기가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호주 전체가 지금 좀 겨울이잖아요. 근데 한국만큼의 겨울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추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드니는 엄청 추운데 위에 그 케언즈 지방은 적도랑 가까워가지고 또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 짐을 다 챙겨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다 요 말이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이제 옷부터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설레면서 귀찮은 날이 여행 가기 전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덮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이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막 약간 정신없이 막 바쁘다가 막 여행 준비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 엄청 탄탄하게 여행 준비를 하진 못했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캐리어도 그렇고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산 게 있거든요. 그거 먼저 살짝 소개 하고 넘어가자면 이 캐리어는 일단 뭐 쓰진 않았지만 바퀴도 잘 굴러가고 이렇게 뭐 잘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이 캐리어 벨트랑 이게 구성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물쇠랑 캐리어 택 이거랑 이거 변압기 이거랑 캐리어 무게 이렇게 드는 거 있죠. 이것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팔거든요. 쿠팡에서 19,000원 정도에 제가 샀어요. 여행 오래 다니면서 막 비행기 몇 번 갈아타고 할 때마다 이게 진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오, 이 3kg 이렇게 무게 재는 거 이렇게 쿠팡에서 샀고 요거 비치 타월 하나 샀어요. 완전 내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예쁘죠? 완전 귀여워. 근데 여기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거든요. 이렇게 귀여워. 또 물놀이 해줘야 되니까 또 수영복도 사줘야 되잖아요. 또 제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호주에 시드니에 보면은 본다이 비치라고 있어요. 막 파도가 이렇게 들이치는 바다와 이어지는 수영장이 있는데 제가 또 전직 수영인으로서 거기에서 꼭 한번 내가 수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나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호다닥도 샀죠. 그래서 나이키
이건데 입은 모습은 여행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거는 진짜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바로 짜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로켓 배송 박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퀴즈 오디오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은 짜잔! 바로 보스에서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뚝딱 샀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보스 코리아 정품인 거를 알 수 있는 인증 스티커가 있고요. 요 안에는 이렇게 사운드링크 플렉스 스피커 본체랑 그리고 이렇게 충전 케이블 가이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행 짐을 챙길 때 캐리어 무게 때문에 이제 뭘 넣고 뭘 뺄지 엄청 고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스피커를 챙겨가기로 한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제가 또 Music is my life, 또 K-POP 첫돌이라고 할 만큼 노래 듣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65일 내내 항상 음악이랑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행 가면은 뭔가 특별한 이런 장비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만 노래를 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빰빰 걸어줘야 되는데 흥이 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또 둘째로는 사운드가 빵빵한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아보다가 요 보스 사운드링크 플렉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요렇게 스트랩이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걸어둘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방에 달고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방 옆주머니에다가 싹 넣어도 될 정도로 사이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580g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가볍거든요. 여행할 때 가져가기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택한 가장 좋은 이유는 일단 방수랑 방진이 된다는 건데 해변도 가고 또 뭐 수영장도 가고 뭐 이것저것 가는데 그래서 방수와 방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계속 얘를 이렇게 물 담으면 안 돼 막 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얘는 심지어 물에 빠뜨려도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검증 타임. 떠오르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오 대박. 우와 어떻게 이거 괜찮은 거야? 잠깐만 노래 한번 틀어보자. 대박. 우와 대박이다. 오 소리 엄청 좋아. 오 대박. 우와 대박. 너무 좋아! 걸스가 엄청 이렇게 붕붕 거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또 보스를 들어보면은 약간 요 스피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미쳤다. 와! 아 이제 심장이 울린다 진짜로. 아 나 이걸로 거기 호주 가서 노래 듣다가 길거리에서 막 춤추면 어떡하나 몰라. 와 진짜 마음에 들었어. 진짜 최고. 이제 음질에 관해서는 이미 뭐 그냥 끝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엄청 부들부들한 재질이거든요. 파우더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흠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준다고 해요. 사실 그냥 화이트로 하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런 또 내구성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로 시원하게 질렀습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한번 완충을 하면은 12시간까지 연속으로 재생이 된대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이 아주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친구는 저와 함께 호주 여행에 동참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흥 걱정은 덜덜 마세요. 일단 그러고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짐을 싸보겠다.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좀 보여주고 싶어. 요 가디건. 누가 쥐 파먹은 가디건. 많이 파먹은 느낌으로 흰 티에 청바지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얘는 챙겨줍니다. 근데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 옷을 다 꺼내와봐. 가지갈 거야. 가지가고 싶은 거를? 그럼 큰일 날 텐데. 야 이 가방 안에 엄마 들어가도 되겠다. 저래. 아 잠깐 왜 들어가 거기에? 왜 들어가 있어? 일단 가벼운 옷부터 챙겨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반팔은 많이 챙겨도 돼. 땀 흘리면 갈아입어야 돼. 젖으면 갈아입어야 돼. 저기 미안한데 발이 너무 꼼지락대거든? 그러면 다 갖고 가야 돼. 맞아, 엄마도 맞아. 필요하니까 엄마도 데려가야 돼. 엄마는 괜찮은데 난 어른이라. 근데 너무 꼬깃꼬깃한 거 아니야? 어차피 가도 다 꼬깃해. 꼬깃한 건 뭐야? 반바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는 안 입어보고 그냥 막 챙기는 편. 어차피 다 내가 입던 옷이라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아니까. 그건 안 가져가면 좋고. 얘? 응. 아 얘는 귀여워서 챙겨야 돼. 귀여운 바지도 못 참지. 이런 히트텍 같은 것들은 이런 사이에 난방 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또 챙겨가줘야 돼. 그리고 또 운동복.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면 그 옆에 강가를 또 띄워주는 것이 낭만 아니겠습니까? 낭만은 또 이렇게 사이에 꾸겨놔주고 수영복은 그럼 나 진짜 이거 가져가? 수영의 정석. 이거는 멋있긴 한데 수영의 정석. 한국인만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코리아 국기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노클링 장비까지. 이거는 실험 완료한. 한번 집에서 시험을 해보고 가야지. 아~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오! 좋아 좋아! 잘 돼! 뭐하는 거야? 굿 굿!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수영할 때 좋은가 봐. 엄마! 이거 대박! 이거 옛날에 저 수영할 때 엄마가 직접 이렇게 바느질로 애들이 다 이걸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제 거 표시해줬었는데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뭐야 나 완전 금방 쓰잖아. 그리고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거 비닐. 얘는 큰 비닐. 비닐 챙겨가면 진짜 유용해. 모자는 두 개만 챙겨. 왜냐면 살 수도 있고 강지 거 뺏어서 쓰면 돼. 그리고 지금 머리가 예쁘기 때문에 안 써도 돼 모자. 저 머리 예쁘지 않아? 왜 나 머리 지금 굉장히 예쁘거든?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 어이가 없어. 신발은 크록스랑 나 이 덩크 하나랑 요거 에어포스. 요거 너무 예쁘죠? 요거 요즘 진짜 잘 신고 있어가지고 요거 꼭 들고 갈 거예요. 콘센트! 또 이제 저희가 카메라 노트북에 놓여드리기 때문에 콘센트가 꼭 필요하답니다. 콘센트는 넣어도 되지? 공지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콘센트는 캐리어에 챙겨도 되지. 그리고 또 캐리어에 뭘 챙겨줄까?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사로 간다. 가보자고. 진짜 안 걸리고 돌아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덥더라도 그냥 조사를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보니까 일회용도. 그리고 코로나 자가키트. 그리고 이멀전시용 약도 챙겨요. 그러면 캐리어는 일단 얼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몇 킬로인지 한번 봐야 돼. 아 엄마 몇 킬로인지 봐서. 684. 684에서 51을 빼면? 나 문과란 말이야. 684에서 51을 17킬로. 오! 완전 완전 합격 합격. 오케이 일단 밥 먹어 배고파. 우와. 강된장 미쳤다. 호박잎까지. 와 맛있겠다. 아 배고파. 제가 엄마한테 주문한 특별 한식. 엄마표 제육볶음 진짜 좋아하거든. 강된장 미쳤나봐. 일단 강된장부터 조져야겠어. 엄마 잘 먹을게. 미쳐 미쳐. 짜지 않아 많이 넣어도. 그래? 그럼 다다 익선이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엄마 호주 가자니까. 호주 가서 엄마 한식집 하자. 와 미쳤다. 며칠 전부터 마지막 저녁에 식사는 제육볶음에 강된장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렸어. 그 제육볶음에 부추부터 겉절이도 먹어야 돼. 어 엄마 또 저를 위해서 겉절이까지.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야.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오늘 인정이다 진짜. 솔직히 아쉬워. 아까워. 엄마는 이렇게 집에서 나한테만 주기 아까운 맛이야. 너무 맛있어.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맛집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외국 나가면 한식 생각 잘 안 나거든? 근데 이 제육볶음은 생각날 것 같아. 심심해서 어떻게 나 없어가지고. 그러게. 울 거야? 아니. 오랜만에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다. 어우 너무 배부르다. 어우 너무 잘 먹었다 진짜로. 최고. 와 미쳤다 애들이. 또 슬퍼졌어. 와 미쳤다 왜 이렇게 잘해?
여자들한테 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이니 아 미쳤다 미쳤다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예예예 아 정말 최고의 무대였어 이 시간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밥 먹기 아 드디어 다 챙겨가지고 이게 또 새로 산 거라 비밀번호를 아 완전 쉽네 오 굿 됐어 얘는 가로로 하는 게 낫겠어 아! 아! 나 못 가 너무 무거워 아 힘들어 와 너무 힘드네 와 이제 진짜 드디어 끝이다 어? 이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끝인가 봐 파이팅 파이팅 늘어나는데? 더 해야 돼 확실히 이렇게 하면 티가 나겠다 이것저것 정신이 없는데 또 그 사이에 나왔어요 왜냐면은 차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안에다가 놔야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없는 동안 차도 쉬어야겠다 드디어 식었네 지하 주차장에 넣어놓고 SD카드를 삽입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요즘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SD카드를 삽입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밖에 오래 세워두면은 차가 곧 터져요 SD카드를 삽입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주차 끝 잘 쉬어라 안녕 엄마 엄마 나 보고 싶어서 어떡해? 울어야지 또 울어? 맨날 울 거야? 보고 싶은 게 없긴 해 엄마 분리불안이야 그거 짜잔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준비 끝 자 얘와 함께 약 2주간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행 가서 재미나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공항 출발!